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한 측근 챙기기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자체 장들도 이를 따라 배워서 무리한 막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알박기 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조은희 원내부대표입니다. 퇴임하는 민주당 지자체장의 퇴임 직전 막판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서울시, 성남시, 울산시, 충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막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90% 이상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서울시의회에서는 선거 직전부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선거 패배 후에는 임기 종료 20일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 채용 공고를 통해 코드 인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은 퇴임을 며칠 앞두고 성남시 의료원장 재선임은 물론 임기 3년의 임명직 이사 8명을 임명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산하기관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사장 인선에 마찬가지의 불공정 시비가 있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 4월 충남 일자리진흥원 원장의 4년 전 선거를 도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을 임명한 데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 정책실장 출신을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으로 잇따라 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이고 알박기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후안무치한 인사 바이러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한 측근 챙기기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자체 장들도 이를 따라 배워서 무리한 막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알박기 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